생각했던 것보다 빈점포도 많기도 하고 약간 조금 휑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물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다고 키워가는,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자동문도 얼마 전에 고장났는데 이런 AS 문제들을 전부 다 이관된 게 시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알겠다 알겠다 해놓고서는 이제 안 오고 이러니까. 실제로 우리 진주 청년들이 하는 사업들이고 그랬을 때 진주시가 이건 국가에 기대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진주시가 실질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.